일단 렛츠고 여기부터라 렛츠고 하 여기부터라 렛츠고 하 펜더포트라는 락 페스티벌이 있는데 진짜 대한민국에서 제일 크다고 할 수 있는 락 페스티벌이거든요. 근데 제가 거기서 데뷔한 지 1년 만에 공연을 서게 되니까 사람들이 되게 우려도 많고 심지어 다들 걱정을 많이 했어. 조지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딱히 막 조지진 않았고요. 물론 제 기준에선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준비한 만큼 잘 돼가지고 다들 지금 축제 분위기야. 뭔가 그 느낌이지. 시험을 쳤는데 망치지 않았고, 그러니까 얘가 낙제할 줄 알았는데 급했어. 그런 뭔가 산을 넘은 아무튼. 아 맞아, 그리고 밖에 사람이 많았는데 저희가 서드 스테이지라서 안에 600명 정도 볼 수 있었거든요. 근데 밖에 1000명 정도 줄 서 있으셨대. 근데 나는 이게 거짓말 같았거든. 약간 그런 거 있잖아, 5만 광년 떨어진 뭐 이런 말 마냥 아 무슨 1000명이야 이랬는데 진짜 실제로 기자분들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가서 막 기자분들이 엄청 화내셨대요. QWR 못 찍는다고. 왜냐면 저희가 그래도 알고리즘 혜택을 받아서 다른 기자분들에게 예쁨 받는 근데 기자분들이 못 찍어서 되게 화나셨다 해서 어 진짜 막 이러면서. 아 이번엔 마젠타 인형 뭐라던가 베이스 치는 천사 같은 기사 못 보는겨. 이렇게 막 밴드 활동을 하면서 기자분들이 쓰시는 단어가 있거든. 방송 보시는 분들이 쓰는 채팅 템플릿이 있잖아. 크크크 뭐 뭐뭐 차이 리얼 키키 뭐 이런 템플릿이 있잖아. 여러분들 방송 보실 때 진짜 기자님들도 다들 비슷한 말을 써. 약간 템플릿이 뭐뭐 같은 미모, 뭐뭐도 잘해요, 하늘이 내린 천사. 어 맞아 맞아, 진짜 나들 기자분들 뭐뭐도 잘해요 다들 그렇게. 편집점! 저희가 오늘 처음으로 저희 앨범에 있는 노래를 공연을 했거든요. 기다렸어 얘들아, 이거 들어줘야 돼! 내가 이거 맨날 한다고. 언니부터다 렛츠고 렛츠고 여기부터라 렛츠고 렛츠고 하 아니 이거 진짜 똑같아. 언니부터다 렛츠고 렛츠고 하 여기부터라 렛츠고 렛츠고 하 들어봐봐요. 여기부터라 렛츠고. 그래서 나 이거 할 때마다 초반이한테 맞아. 맞을 짓이요? 그냥 맞더러 맞고 그냥 놀리죠. 놀리고 맞아버리죠. 편집점! 그 카더가든님이 저희한테 펜더포트 꿀팁으로 막 그런 거 알려줬어요. 뭐 진짜 락처럼 기선 제압을 해라. 무대에 그 대기하는 부스들이 있거든? 거기 지나다니면서 아씨! 펜더포트는 다 좋은데 날씨가 씨! 이러면서 욕 엄청 갈기면서 전담 피고 술 먹고 어깨빵 좀 치고 욕 좀 하고 눈 이렇게 꼬라보면서 야! 이러고 무대 서기 전에 팩소주 한 마리 말고 어! 그게 락이래! 그러면은 부스에서 대기하고 있던 다른 밴드 분들이 뭐야? 쟤네 뭐야? 뭐? QWR? 와... 쟤네 진짜 락인데? 쟤네 좀 다시 보인다! 이러면서 우리는 그걸 또 끝까지 꼬라보래. 말 걸지 말해 이러면서 담배 푹 피면서 꼬라보고 슥 지나가라고. 그러면은 뇌리에 각인돼서 멋있을 거라고. 근데 그거 못했어요. 다른 밴드 공연 보니까 멘트 거침없다고? 어 근데 그렇긴 하더라. 다들 막 날씨 거지같이 덥죠! 막 이러는 밴드도 있더라고요. 진짜 밴드 멋있었어.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하고 오늘 너무 신나고 기분 좋고 감동받아서 여러분들 저희 좋아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. 웃웃 땀 뻘뻘 흘리면서 웃 저희를 좋아해줘서 웃 이러면서 그러고 마지막 공연할 때 눈물 살짝 찔끔 흘렀음. 찔끔. 편집점! 저는 사실 걱정을 많이 했어요. 600명이긴 한데 솔직히 제가 듣기로는 600명 거기 있는 데는 보통 많이 안 차 있대.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우리도 그 공연할 때 안 차 있어서 막 통통콘 통통콘 사진 찍혀가지고 QWR 근황 JPG 앞에만 있고 뒤에 싹 비어있어서 뒤에서 막 비보잉하고 있는 거. 통통콘에서 비보잉하는 짤 뭔지 알아? 유명한 그 락밴드 짤들 중에 그 앞에만 꽉 차있고 뒤에는 통통이라서 거기서 막 비보잉이랑 댄스 배틀하는 짤들이 있거든? 그런 거 시즌 3, 시즌 4 만들어내가지고 싱글벙글 QWR 근황 이러면서 그렇게 내는 상상하면서 막 진짜 덜덜 떨었거든요?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많이 와주셔가지고 너무 다행.
엔딩이에요. 왜냐면 저희가 좀 많이 달랐던 게 디스코드 앨범 내고 그다음 고민 중독인데 그 텀이 되게 길었거든? 근데 그 텀 동안 준비도 열심히 하고 딱 컴백했을 때 약간 사람들이 막 많이 빠져나갔었어. 지금은 다 돌아오셨는데 그래서 그때 PTSD가 있어가지고 아 이번에도 그럼 어떡하지? 이랬는데 그건 아니더라고. 그리고 저희가 리허설할 때 너무 떨었던 게 관계자분들이랑 밴드 하시는 분들이 구경을 많이 오셔서 솔직히 그때 진짜 그냥 거의 BPM 80으로 떨어졌어요. 이렇게 했는데 무대를 제일 잘했어. 정말 놀랍게도 리허설보다 무대를 더 잘했어. 심지어 연습할 때만큼은 쳤어요. 어느 정도.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. 진짜. 그래서 신나가지고 야 맞냐? 성공했다. 맞다. 나 공연 중이지? 이러면서 바로 뮤트하고 톤 바꾼 다음에 자유선언 연주했어요.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4인 풀버전. 이거 내가 하나 둘 셋 와 하면 소리 짱 크다. 봐봐. 친구들 빡빡이가 아니냐? 아 그 편집점. 오늘은 왜 고민 중독이 일빠였어요? 이거는 근데 제 상상이긴 한데 저희가 시작할 때 딱 저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올지 안 올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니까 뭔가 확 우리를 좋아하게 만든 다음에 그 뒤로 뭔가 우리한테 빠지게 하자.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. 아니 떼창 들렸는데 이 정도인지 몰랐어. 아 너무 좋다. 안 울려 안 울려. 안 울게요. 우는 거 너무 많이 울었어. 이제 안 울어. 와 너무 좋다 진짜. 이 새끼들 그냥. 근데 제가 너무 감성적인 걸 다들 알아가지고 엔지니어님이 저 무대 서기 전에 젠타님 이번에 진짜 울지 마세요. 아이 뭘 울어요. 공연을 몇 번을 했는데 제가 라고 했는데 그 공연하다가 제가 울 뻔했어요. 근데 울진 않았어요. 네.